안녕하세요. 고향 누나 자연식단입니다. 오늘은 생채를 또 제가 맛나게 한번 담아 볼게요. 봄에 나는 무는 제주도산이 참 많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 껍질에 심지가 들어올 수 있으니까 껍질을 꼭 한번 이렇게 까주셔요. 가을 무는 껍질에 심지가 없는데 봄에 나는 무 심지가 있거든요. 채를 아주 얇게 썰어 주셔요. 바로 썬 생채에 소금간을 하지 마시고 까나리 액젓을 한 2스푼 정도 해서 물기가 좀 짜잔하니 있게 오늘 생채를 좀 담을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해서 좀 간해 놓으셔요. 간해지고 있는 사이에 쪽파도 좀 썰어놓고 머리가 큰 쪽파는 이렇게 절반으로 가르셔요. 청양고추도 한 2개 정도 기호에 맞춰서 매운 거 싫어하시면 조금만 넣고요. 이 기호대로 넣으셔요. 한 5분 정도 기다려 주셔야 돼요. 이렇게 간해진 후에 먼저 양념하지 마시고 고춧가루를 한 2스푼 정도 넣으셔요. 그래서 여기에 양념하기 전에 무에다가 이렇게 빨간 불을 입혀주는 거예요.
이렇게 하면 생채에서 옷이 벗겨, 이 빨간 고춧가루가 아주 벗겨지지 않거든요. 이렇게 물이 들 동안 좀 한 5분 정도 좀 기다려 주셔요. 이렇게 무가 물이 들고 나면 이때 이제 가늘해져요. 저는 새콤새콤하니 숙초. 식초도 기호에 맞게 하셔요. 가정마다. 저는 새콤하니 3수 좀 넣을게요. 다진 마늘 반이죠. 생강은 수저 끝으로 조금이요. 깨 좀 듬뿍 넣어서 전해드릴게요. 골고루 조물조물해지면 다 되거든요. 그래서 소금 간에 물기를 빼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담고 나면 아마 물이 생길 거예요. 이걸 함께 밥을 비벼 먹으면 참 맛있어요. 살짝 싱거웠더나네요. 천일염 굵은 소금을 한 손 반손 정도 넣어주셔요. 나머지는 소금간을 이렇게 해주셔요. 봄에 생채는 너무 빨갛게 하지 마셔요. 그래야 좀 시원하고 맛이 있어요. 맛있게 됐네요. 자, 오늘은 봄 생채를 함께 만들어 드셔서 즐거운 식사를 하셔서 우리가 또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시게요. 감사합니다.